이서영. 어이구. 가자. 후하 안녕하세요. 부부브릭입니다. 오늘은 6월 신제품이 나온 레고 스토어를 방문해서 어떤 제품이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내일이 서연이 생일이라서 서연이 생일 선물도 한번 볼 겸 가고 있어요. 그쵸, 이서연 어린이? 네. 서연이 생일 언제예요? 6월 1일. 6월 1일 내일이네. 서연이 받고 싶은 선물 있어요? 네. 뭐 받고 싶어요? 엘사 레고. 엘사 레고요? 네. 엘사 레고는 지난번에 산 거 있지 않아요? 그거 말고 책. 아, 책. 그거면 돼요? 네. 레고 프렌즈 호텔 사달라고 하지 않았어, 지난번에? 그것도는 아니지. 근데 레고 프렌즈는 사실 너무 비싸지 않아? 응. 그치, 비싸지. 제가 알기로 레고 프렌즈 하트레이크 시티 호텔이 아마 1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비싸요, 그거는. 그래서 레고 디즈니 엘사. 정확한 제품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책처럼 나온 그 레고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있는지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소연이 이제 여기 달 만큼 키가 컸구나. 대단한데? 서연이가 먼저 레고 스토어를 향해 달려갔어요. 항상 달려간다니까 여기까지만 오면. 자, 레고 스토어에 도착했습니다. 레고 스토어 부천 중동점이에요. 오자마자 알투디투. 알투디투가 있네요. 항상 있어요. 이건 악순재고가 될 것 같아요. 데일리 비굴이 있고. 나 진짜 어렵게 샀는데 뜨지도 못하고. 그 다음 여기 항상 늘 있는 콜로세움 박스 뜯겨진 거. 아, 서연이가 사고 싶어 하는 건 요거. 제목은 엘사의 동화책. 29,900원. 예, 그거 갖고 있어. 이거 새로 나온 닌자고다. 닌자 서브 스피더랑, 워터 드래곤. 이건 집에 있고. 요것도 새로 나온 거야. 로이드의 하이드로 로봇. 그 다음에 요것도 새로 나온 거네. 드래곤즈라면 마지막 최후의 출격.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 집에 있잖아. 카이의 블레이드 사이클.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서연이가 조립해. 얘도 새로 나온 거야. 파이어 드래곤 공격. 노란 택시와 런던 버스는 항상 품절 중이고, 톡톡톡 품절 중이고. 아, 여기 이거 있네. 인피니트 사가 최후의 전투 핸드게임. 인피니티 건틀렛이다. 인피니티 건틀렛도 있고, 저것도 있네. 가디언십 224,000원. 이쪽에 아이언 몽고도 있고, 인피니티 건틀렛도 있고, 이쪽에 드래곤 플라이도 있어. 와, 이거 얘네 봐. 배트맨이랑 카니지랑 베놈. 사실 이 카니지랑 베놈이랑 거의 똑같은데 혀만 달라, 색깔이랑. 마블은 안 들어온 데 많다고 하더니 여긴 다 들어왔네. 이거 레고, 이거 프렌즈 아파트야. 219,900원. 아, 이거 아빠 얘도 주문했어. 얘 사면 머그컵 된다고 해가지고. 극락조화도 있어요. 저쪽을 찍고 싶은데 점원 아가씨가 아직도 정리를 하고 있네요. 해리포터 그레인저, 호그와트 비밀의 방, 호그스미프 마을 방문, 체스 다 있고, 덤블도어의 불사조도 있고, 폴로피어의 만남도 있고, 머리 세 개 달린 강아지. 그 다음에 스피드 챔피언은 다츠 챌린저랑 쉐보레 콜베만 이번에 나온 것 같은데. 아, 여기 GTR 스프라가 여기 있었네. 하지만 멋있긴 멋있는데, 아키텍처는 고민이긴 합니다. 근데 이쁘긴 진짜 예쁜데 다 실물 사진인 거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고민되다. 일단 패스. 시티 새로 나온 건 이쪽에 있네요. 야생동물 구조작전. 이 코끼리랑 악어가 아주 그냥 원숭이도. 근데 시티는 입문하지 않기로. 모형도 여기 있어. 헬리콥터랑 트럭이랑 코끼리, 아기 코끼리랑 엄마 코끼리 다 있어. 악어도 돼. 악어 알도 있다. 악어 알이 있네, 진짜. 악어 알이 있어. 알이 하나가 좀 깨져가 눈이 보여. 돋보기에 들고 있는 사람도 재밌네. 이 사람 사육사인가 봐. 그러니까. 원숭이한테 바나나를 주고 있어. 돌 나르는, 돌 움직이는 트럭도 있고. 크리에이터 이거 있네. 대관람차. 중세 성도 있고. 대관람차, 좀 땡기긴 하는데.
그 대관람차 이렇게 돌리면 돌아간다? 손으로 돌리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좀 사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참읍시다. 참아야 돼. 야생동물 구조 5%도 이건 사세 제품이네. 사세 제품도 이렇게 박스 크냐? 53,900원. 시티는 이거 두 개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계산하자. 이거 계산해 주세요. 100원인데 필요하실까요? 아니, 괜찮아요. 상품만 하시면 29,900원이요? 여기요? 네, 이거 포인트 적립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여기 데이지랑 도널드가 원래 있었나? 해리포터. 어, 해리포터. 이름이 뭐더라? 론. 론이었던 것 같아, 론. 이렇게 이길 수 있잖아. 끼우려고? 좋아, 알아. 서연아, 서연이가 끼우면 서연이가 다시 빼야 한다는 거. 다시 돌려놓으세요. 어, 마실 거야? 뭐 마실래? 이서영. 어이구? 뭐한 짓이야? 선물 받아도 좋아요? 응? 좋아요. 좋아요. 서연이가 나중에 아빠한테 설명해줘. 뭐 안 마실 거야? 열이 중에서 우리가 산 거 뭔지 알아? 어떤 건데? 얘. 얘야? 어떤 거 하는지 알아? 어떻게 알았어? 여기. 아, 이 거기. 모양이 여기 아, 거기 모양이 거기 똑같아? 서연이 우리 뭐 시켰어 지금? 거기서 뭐해? 버블티. 버블티 시켰어? 서연이 버블티 좋아하지? 얼마나 좋아해? 많이. 어? 많이. 많이 좋아해? 안나랑 엘사랑 올라프랑 어린 엘사가 있네. 무슨 이야기야? 엘사. 엘사 이야기야? 응. 이야, 책을 펼치면 이렇게 성이 딱 세워지는 거네. 여기 닫을 수도 있고, 그치? 책처럼 보관할 수도 있고. 이거는 올라프가 배 타고 있는 거야? 아,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 응. 그럼 이걸로 아까 생일 선물은 끝이야? 오케이.